오늘 이슈는 가스 오브시의 피라미드 관람료 인상입니다. 타코야끼나 오코노미야끼 위에 살랑살랑 얹어 먹거나 육수를 내는 일본의 대표 식재료 가스 오브시.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일부 훈제 건조 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요. 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구강가스오를 제외한 3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된 걸로 확인됐고요. 벤조피렌은 석탄의 탈에 존재하는 물질로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다랑어나 고등어 등으로 만드는 훈제 건조 어육 가공품 역시 훈연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벤조피렌이 가득 생성될 수 있대요. 이 물질이 몸에 쌓이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제품에서 국내 허용 기준인 10마이크로그램보다 최대 3배, 유럽연합 기준보다 최대 6배나 높은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된 거예요. 적발된 업체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하기로 했고요. 이와 더불어 20개 중 제조원 소재지를 누락하거나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한 6개 제품 역시 잘못된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스 오브시 짭조름한 맛있잖아요. 음식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끝이 뾰족뾰족한 피라미드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집트.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가 공개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79m를 쭉 내려가니까 나무와 도기로 만들어진 관과 미라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 어딘지 좀 어색하지 않아요? 하반부와 상반부의 기울기가 다른 이 피라미드는 바로 굴절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고왕국 제4왕조의 창시자이며 피라미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네프르 파라오의 무덤이자 신전인데요. 원래는 54도로 가파르게 쌓아 올렸었는데 이 안정성 문제 때문에 45m 지점부터는 43도로 조금 평평하게 각도를 조절한 거죠. 굴절 피라미드에서 교훈을 얻은 건축가들은 처음부터 경사를 43도로 설정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했죠.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물 피라미드에 이런 진화 과정이 있었다니 새롭네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재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좋은 곳이 워낙에 많아서 고르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기와가 우리나라만의 전통 매력 뽐내고 벽면에 새겨진 문양이 멋스러움을 더하는 그 고궁! 문화재청에서는 관람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람료를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어요. 현재 이 문화재들의 관람료는 경복궁과 창덕궁이 3,000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그 외에는 1,000원인데요. 2005년에 책정된 후 14년째 변함이 없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물가가 올라서 관리 비용은 늘어났는데 지금의 관람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현재의 관람료가 현실적인지 아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까지 진행되는 조사가 끝나면 관람료를 인상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죠. 해외 주요 문화재 관람료는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특히 영국의 버킹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관람료는 우리나라의 8배 수준이고요. 하지만 관람료가 인상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관련 부처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고궁과 왕릉을 관리하는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데요. 문화재를 훼손 없이 아름답게 관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못 나오고요. 다다음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우리는 꼭 다시 만나요. 안녕!